서울 구로동의 한 주택가 골목. 최태산 씨 부부는 이 골목에 10여 년 터를 잡고 사는 주민입니다. 부부는 골목에서 폐지와 고무를 주워다 팔며 생계를 꾸린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최근 부부에게 닥쳤습니다. 2010년도 12월 4일 날 네. 내 반빨인데 야근하는데 새벽 5시 거의 됐어요. 네. 바닥 박스니까 엄청 가벼워요. 가벼운 거 딱 들었는데 손에서 오른손에서 쪽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게. 왜 이랬지? 이 손에 맥이 없지? 그래도 그때는 풍 오는 거 생각도 안 했죠.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뉩니다. 손상된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질병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혈류가 정지되는 질환을 뇌경색이라 하는데요. 발병하면 혼절하거나 신체 일부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뇌질환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만큼 뇌질환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경색이 됐던 뇌출혈이 됐던 치료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뇌경색으로 뇌가 손상을 당했고 뇌출혈로 뇌 손상을 당했고 뇌가 손상이 당하면은 회복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막히기 전에, 터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영상검진센터. 건강관리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상혁 씨. 하지만 올봄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는데. 그냥 건강은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나. 근데 습진증 뭐 이런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최근에는 어지럼증과 후두부의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시 찾았답니다. 네, 이게 혈관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혈관이 부풀어 오른 거를 뇌동맥류나 꽈리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끌면서 그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안전한 상태에서 그 대뇌동맥류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재개발을 앞둔 마을 안길을 가로질러 김미경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미경 씨는 이곳에서 20여 년 미용실을 운영해온 마을의 터줏대감입니다.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책을 펼친 미경 씨. 하지만 곧 한쪽 뇌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미경 씨는 지난 여름부터 지긋지긋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편두통. 이 뇌가 남들보다 조금 더 통증에 예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리나 냄새나 뭐 음식이나 뭐 날씨 변화나 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발 요인을 회피하는 게 중요하겠고.